안녕하세요. 이번 전기기사 1, 2차 통합시험에서 합격한 민유성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합격해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기사와 함께 쌍기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제가 속한 학과는 전자전기공학부로서 전기나 공기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따기 때문에 따라서 따게 되었습니다.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도형 사이의 관계에 따른 공식을 외워 문제를 읽고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풀 수 있도록 평소에 풀이를 연습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퀀스 부분에서 빈 부분에 그리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평소 시퀀스 회로를 손으로 그리는 연습과 유형에 따른 주 회로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끈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사를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다니며 모든 것을 기사시험 후로 미뤄두었습니다. 공부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강의는 빠르게 1회 독을 하고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여러 번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론에서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기출을 여러 번 복습하면서 머리에 남기 때문에 이론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외우는 것들이 복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의 경우에는 외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외워지는 것들은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설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강의를 한번 듣고 그것을 공책에 잘 정리하여 공책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기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퀀스를 들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강의를 안 들어도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시퀀스 강의를 빠르게 들음으로써 공부를 할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기기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꼼꼼히 재밌게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텐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먹은 대로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라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수험자분들 화이팅!